이런 가운데 한일 외교장관이 태국 ARF 외교무대에서 만났는데 면전에 있는 상대에게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워낙 분위기가 험악해서 다른 나라 장관들이 말리는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하는데 방콕에 가 있는 이채연 기자를 연결해서 좀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채연 기자, 대체 어떤 얘기들이 오간 겁니까? 네, 일본의 가기 결정이 나온 뒤 1시간 뒤 열린 아세안 플러스 3 외교장관 회담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일본을 향해 엄중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We are gravely concerned by this decision, to say the least. This coming in particular in the footsteps of an earlier decision that restricts. 엄중한 우려라는 말은 과거 우리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쓰던 외교적 표현입니다. 고노 외상도 뭐가 불만이냐고 맞받았습니다. I don't know what is the source of complaint by Foreign Minister Khan.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회담에서는 참석자들이 한일 양측에 분쟁을 해결하라고 설득하다가 회담이 30분이나 길어졌습니다. 예, 이 기자 설명만 들어도 분위기가 뭐 짐작이 가는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조금 전에 끝났죠. 미국이 중재를 좀 하지 않았습니까? 네, 조금 전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도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악수조차 하지 않고 헤어졌을 정도로 회담 분위기는 굉장히 냉랭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강경화 장관은 미국 중재에 대해서 이렇다 할 설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국도 이 상황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갖고 있고 앞으로 어렵지만은 어떤 노력을 미국이 할 수 있는지 할 역할을 다하겠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태국 외교장관과의 약속을 이유로 미일 한미회담을 취소했고 어제는 한일이 스스로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방콕에서 TV조선 이채연입니다.